첫 번째 거씩 정리해 보면 EX-3이 9보다 12, 6 이거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조건이고, 그두 번째는 4를 곱하고 다시 적어보면 X-A 이러면 바로 x 되고 1-a 되고 1-a보다 x는 커요가 되고, 세 번째는 x a 더하기 1 양수 a니까 얘가 좀 작네. 얘는 좀 크고 작아요 커요. 그럼 1번 범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 조금 자세히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다 그려봅시다. 이 범위랑 이 범위에서는 공통점이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가는 게 똑같지 않나?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할 텐데, 1에서 A만큼, 1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얘가 가깝네? 그러면 1 기준으로 1 더하기 A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요두개 합쳐서 적어보면, 1-A랑, 1 더하기 a랑 여기 해당되는 정수가 지금 3개 되길 바라는데, 1 기준으로 똑같이 여기가 4칸, 여기가 4칸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될 거잖아. 그래서 a가 1-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에 걸릴 거라서 안 되는 거고, 한칸더 가서 여기에 걸린다면 여기 걸리는 거니까 얘는 괜찮은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될 만한 거, 요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랑, 이렇게, 여기까지랑 해서, 요점의 좌표가 1-a가 되고, 요점의 좌표가 1 더하기 a가 되어주면 괜찮은 거고. 그러면 이 경계가 1 더하기 a랑 1-a가 등호가 없는 상태인데, 등호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가 비어있다는 소리. 자, 1 더하기 A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그래서 6보다는 얘는 확실히 커야 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7을 올라타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비어있어서 마이너스에 올라타도 정수가 추가되진 않아. 마이너스 5가 되어도 추가되진 않아. 근데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4를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서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해나 1을 뺀 이해나 같을 거고. 그래서 범위는 5에서 6인데, PQ가 그래서 5, 6.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그래서 P 더하기 Q는 11.